이번 대선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가 많죠. 후보뿐 아니라 두 후보 배우자들의 호감도도 저희가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요. 그 결과는 정한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호감이 가는지 물었습니다. 두 후보는 지지율처럼 비호감도에서도 초접전을 벌였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51.4%가 비호감이라 답했고,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호감 응답은 51.3%였습니다. 차이는 0.1%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. 호감도는 이 후보가 39.8%, 윤 후보가 36.8%입니다. 비호감의 이유는 뭘까요? 이 후보에 대해선 67.8%가 인물, 능력, 도덕성 때문이라 답했습니다. 윤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비호감이란 답변이 58.2%에 달했는데요. 결국 비호감의 원인이 소속 정당이나 출신 지역이 아니라 후보 본인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. 심상정, 안철수, 김동연 후보 역시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. 오자구도로 치러진 지난 19대 대선에선 문재인,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이거나 호감도가 높았습니다. 최근 유력 후보만큼이나 배우자들에게도 관심이 쏠리는데요. 설문응답자의 55%는 배우자의 호감도가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.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의 호감도는 어떨까요? 둘다 비호감이란 답이 더 많았습니다.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비호감이라는 답이 호감이란 답보다 약간 더 많았고,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선 비호감 응답이 호감의 3배 이상 많았습니다. 후보자도 배우자도 비호감인 대선, 유권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.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.